안녕하세요. 향기동동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콧물이 줄줄 날때쓸수 있는 혈자리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밑에 보면 여기 사진이 보이죠? 자, 엄지, 손가락, 네, 사진입니다. 자, 엄지손가락에서 손톱, 네, 손톱 주변에 여기 빨간 점이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죠? 자, 요세 혈자리가 콧물이 줄줄 흐를 때, 네, 콧물을 딱 멈춰주는 혈자리인데요. 자, 이 혈자리 어떻게 잡을까요? 보통 여기 손톱을 세로 부분을 딱 직선 두 개를 딱 그어주고 여기 밑에 손톱 아랫부분, 가로줄로 해서 쭉 줄을 그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교차점이 있죠? 자, 여기 교차점 하나, 둘, 그리고 이두 개의 혈자리 안에 중간, 자, 중간에서 이렇게 잡아서 세 개의 혈자리, 자, 요세 개의 혈자리입니다. 자, 엄지 손가락 이렇게 있죠. 자, 요 혈자리를 한번 지압을 해줘 보세요. 자,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압을 해주셔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빠른 효과를 보고 싶어. 그럴 때 사열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점자 출혈. 자, 사열침으로 콕콕콕. 네. 그래서 약간의 피를 네, 뽑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콧물이 줄줄 흐르는 거를 이렇게 좀 멈춰줍니다. 네, 보통 사혈을 무서워하시는 분도 많고 잘안 하시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요 사진처럼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는 것도 콧물이 줄줄 흐를 때 자, 콧물을 멈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로마 레시피 말씀드릴게요. 자,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 유칼립투스 에센셜 오일 저는 저꼭 집안에 상비약으로 이두 가지 꼭 갖고 있는데요. 왜냐면 너무 그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감기 걸렸을 때 이걸 쓰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콧물이 줄줄 흐를 때,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 한 방울, 유칼립투스 에센셜 오일 한 방울을 뭐 손수건도 좋아요. 뭐 티슈에도 좋아요.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고, 향을 이렇게 코앞에다 대고, 맡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요즘 마스크 많이 이렇게 쓰잖아요. 자, 마스크 안에다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이렇게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다니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주의할 점은 너무 코에 이렇게 밀착이 되잖아요. 근데 이 에센셜 오일이 발향이 돼요. 자, 순수 정유라서 이 향기 분자들이 막 발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바로 이렇게 한 방울 떠는 다음에 이렇게 마스크를 딱 쓰면 이 향기 분자들이 눈까지 올라서 눈까지 좀 시립니다. 네, 향이 너무 세서. 그래서 마스크에 넣고 사용하실 때는,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 향이 발향될 때까지, 좀센 향이 좀 발향될 때까지 놔뒀다가 그 후에 이렇게 쓰고 다니시면 좋아요. 눈도 따갑지 않고. 네,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